아까와 더불어 네. 비씨 정지훈 네. 네. 그분도 블린더에 휩싸였어요 지금. 네. 그게 사실일까? 근데 김태희 씨나 또 블린더하면 좀 잘못된 거 아닌가? 이건 개인적인 생각. 올해는 이 사람도 지금 봤을 때는 인간의 바람이 불었어. 그러니까 뭐 신바람, 조상바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인간의 바람이 불어서 꼭 지금은 내가 얘기하는 거는 꼭 이 여자하고의 바람이 아니에요. 누군가의 바람이 아니에요. 근데 올해는 인간의 바람이 불어서 이 사람이 자꾸 내 눈을 자꾸 옆을 돌아봐야 되는 거냐. 뭐 쉽게 해서 뭐 관계를 가졌다는 건 아니야. 근데 그렇게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꼭 관계가 갖다 볼 수는 없지만서도 올해는 이 사람이 인간의 바람이 불었어. 괜히 내가 뭔지 모르게 괜히 내가 우울하고 괜히 그냥 외롭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이가 좋고 안 좋고는 아니야. 그냥 나 혼자만의 감정이 많아서 올해는 뭐 친구나 새로운 인연이나 이런 걸 내가 많이 만들어. 혼자서 뭔지 모르게 그 적막하고 공허함이 있고 항상 나 혼자 우두머리 있는 것 같고 항상 나 혼자 아무도 내 주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누라도 자식도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사람은 인간 바람이 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자기 자신이 꼭 불륜설이다 아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올해는 인간 바람이 많이 드는 현현은 맞아요. 아 그래요? 올해는 자기 자신이 올해는 되게 외롭고 뭔가 하고 사무쳐 엄마도 그립고 혼자서 모든 게 뭐 이 자기 인생이 조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계속 내가 뭐가 그립고 사무치고 계속 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꼭 뭐 어떤 불륜을 떠나서 인간의 바람이 많이 드는 현현은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구설과 입설이 지금 도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내가 봤을 때. 김태희 씨랑 궁합은 어때요? 김태희 씨랑. 잘 맞춰요. 그러니까 김태희 씨가 더 세요. 더 세고 자기에 대한 직관력, 자기에 대한 거 겉으로 보기엔 유해 보이지만 그 말하는 거나 행동에 대해서는 그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정지훈 씨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이 그러다 보니까 맞추기는 많이 맞추는데 서로가 안 맞지는 않아. 근데 올해는 내 마음이 그냥 계속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내가 자꾸 겉돌아 있는 형 자꾸 내가 올해는 내가 자꾸 이렇게 유유자적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내가 많이 외롭고 힘들 거다 라는 게 많이 보이네요.